윈도우 11 바탕화면에 새로운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바로 코파일럿이죠. 아직까지 윈도우 10 이하를 쓰시는 분들은 11로 업그레이드하는 걸 추천합니다. 어차피 무료니까요. 자, 바탕화면 어디 있을까요? 작업 표시줄을 보면 새로운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코파일럿이죠. 클릭하거나 윈도우 10키를 누르면 우측에 창이 하나 뜹니다. 챗 GPT를 사용하셨다면 바로 아실 텐데요. 여기 검색창에 궁금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빠르게 가는 방법이죠. 그럼 AI가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최단 거리를 알려주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생겼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인터넷 화면에 텍스트를 요약해주기도 하는데 내용을 읽을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겐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사실 전 다음 기능이 더 좋다고 느끼는데요. 바로 캡처 도구로 이미지를 스크린샷하면 텍스트를 추출해주죠. 이걸 메모장 같은 곳에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업할 때 정말 편하겠죠. 만약 이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MS 스토어에서 캡처 도구를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윈도우 11 코파일럿 무료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것 말고도 훨씬 많은 기능들이 생겼는데 일부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유료 기능들도 업데이트 됐는데요. 이게 진짜 메인이죠. 바로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입니다. 간단히만 알려드리면 이 앱들을 코파일럿과 연동해서 명령만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엑셀은 복잡한 수식을 모르더라도 데이터를 자동으로 뽑을 수 있고 파워포인트는 디자인의 소질이 없더라도 이미지와 텍스트를 조합해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워드는 문서 초안을 주면 자동 검수와 함께 완성본으로 작성해주죠. 자, 그럼 코파일럿 사용을 위해 윈도우 11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 하단에 작업 표시줄을 보면 검색창이 있는데요. 여기에 업데이트 확인이라고 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윈도우 업데이트 버튼이 나오는데요. 다운로드를 하면 컴퓨터 사양마다 다르지만 대략 20분 정도 걸립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재부팅하면 바탕화면이 바뀐 걸 볼 수 있죠.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는 작업 표시줄 디자인인데요. 윈도우 11이 제대로 설치된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스템 정보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말고도 코파일럿으로 여러 기능을 쓸 수 있으니까 업데이트 후에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